모아서 바풍 도전 우 주황 늘려서 자, 아 아쉽지만 요 가운데 조그맣게 바풍이 됐네요. 좋아 좋아 좋아요. 아 탱글거려. 어 느낌 너무 좋아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까요? 바풍 오 진짜 큰 바풍이 완성됐어요. 다시 한번 도전. 이야 이번 액체괴물은 대성공이네요. 밥풍도 정말 잘 만들어지고 말이죠. 자 요것으로 아쉬우니까 이래가지고는 용암 같지가 않아요. 진짜 용암을 만들기 위해서 반짝이를 준비했어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요 반짝이를 잘 뿌려주고 섞어줍니다. 왜냐면 용암 속에 왠지 그냥 밋밋한 용암 말고 마인크래프트 용암 보면은 약간 빛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네더월드에 가면 그 뭐지? 발광석도 있고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의 용암을 만들어 볼게요. 정말 예쁜 색깔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아쉬우니까 하나 더 넣어볼까요? 반짝이를. 자 이번엔 금색 반짝이를 준비했어요. 이것도 넣어보겠습니다. 주황색과 금색 뭔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오 너무 예뻐. 와우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정말 예쁘죠? 이것도 역시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섞는 것도 기분이 너무 탱글탱글하고 촉촉하고 너무 좋아요. 물도 안 생겨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그래도 좀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은색 반짝이를 살살 뿌려줄게요. 마치 소금 치는 느낌이에요. 자, 소금 뿌리듯이 찰찰찰찰. 그러면 이 용암이 더 반짝거리면서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잘 섞어주도록 할게요. 탱글탱글.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용암 같나요? 자, 이번 액체괴물 마지막 파풍! 오, 대성공했네요. 자, 이번에는 다른 액체괴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말캉 젤리 몬스터로 한번 해볼 텐데요. 주황색이죠. 투명한 젤리예요. 주황색 이 투명한 젤몬을 문방구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두 개에 1,000원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와, 이 젤몬은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정말 투명하죠. 이거야말로 진짜 용암색이 나올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 색깔로 하면 진짜 용암이 너무너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용암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이 젤몬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아, 이제 장난 그만하고 해야지. 그래, 알았어. 자, 이 빙그릇에 아까 쓰던 빙그릇이라 조금 더럽지만 여기에다가 두 개의 젤몬을 같이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 뜨거운 물로 잘 녹이겠습니다. 지난번 바다 액체괴물 만들 때랑 아주 흡사하죠? 똑같은가? 그 다음에 잘 섞어주세요. 녹여주는 거예요. 잘 녹여서. 오, 좋아. 마치 엿 같은 것 같아요, 엿. 그 다음에 이 풀, 아까 쓰고 남은 풀을 쭉 하고 짜줍니다. 풀 짜는 소리 너무 좋은데? 자, 풀을 이제 남김없이 짰다면 이제 역시나 잘 섞어주는 거죠. 색깔 진짜 예쁘다. 아까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잘 섞어주면 액체괴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아쉬우니까 붕산물을 조금만 더 부어주려고 해요. 지난번에는 약간 손에 달라붙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붕산물을 살짝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잘 섞어줄게요. 좋아. 그다음 손으로 비벼 비벼 쉐킷. 느낌 진짜 좋아요. 와우. 탱글탱글 장렬. 와, 좋은데? 이거 진짜 잘 됐어요. 손에 하나도 안 달라붙고 제가
완전 한눈에 반했어. 용암인데 너무 예뻐요. 마인크래프트와 함께 이렇게 하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정말 탱글거리게 잘 만들었어요. 반짝이까지 섞은 이 용암 괴물. 자, 잘 섞어주고 한번 색깔을 비교해 보실까요? 자, 빨간색을 넣으니까 약간 아, 요거는 왼쪽 거는 약간 좀 탁하고 오른쪽 젤리몬스터로 만든 거는 되게 투명하죠. 자, 요 액체 괴물들을 잘 섞어주면, 그러니까 예쁜 용암이 완성될 것 같아요. 한번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계속 만지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넓은 쟁반을 저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빨간색 클레이를, 도우를 준비를 했죠.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밑에 깔아줄 건데, 왜 이걸 까냐면 이게 스댕 이 쟁반이 너무 은색이라서 약간 빨강빨강한 게 밑에 보였으면 좋겠어서 했는데 사실 하얀색이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마인크래프트 레고를 이렇게 옆에다 올려주고 이 위에다가 이제 액체 괴물, 우리가 만든 액체 괴물을 살살 뿌려줍니다. 근데 사실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왜 빨간색을 밑에다 깔았을까? 그냥 은색으로 할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데, 약간 빨강빨강이 섞여있으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주황색 도우가 없어서 그랬어요.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저거는 네더 석영을 좀 흉내내려고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섞었는데 좀 실패했네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오, 제법 용암 같죠? 와, 와, 역시 반짝이가 있어야 돼. 이야, 여러분 어떠해요? 자, 여기다가 네더 석영도 이렇게 올려주고, 와, 정말 예쁘다. 자, 여기다가 우리의 스티브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알렉스, 그 다음에 우리 피그맨, 그 다음에는 블레이즈까지. 와, 어떤가요? 가스트까지 주니까, 노니까 완벽하게 이 마인크래프트 액체 괴물 성공이죠? 오, 여기는 어디지?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네더월드구? 그런 것 같아. 블레이즈를 만났어. 조심해. 자, 블레이즈를 만났을 때는 싸우던지 아니면 잽싸게 도망을 가던지 해야 돼요. 블레이즈는 불을 막 쏘거든요. 과연 알렉스는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오, 용암에 빠진 것 같았어요.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불상사가. 그 다음에 피그맨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피그맨을 만난 스티브씨,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한 대 궁금해서 때렸더니 피그맨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큰일나요. 피그맨은 그냥 친하게 지내도 돼요. 가스트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스트를 만났을 때는 불을 쏘니까 36개 주량량 도망을 가던지, 아니면 싸워서 이기면 가스트가 러브레터를 줘요. 정말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세계죠? 자,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 용암 액체 괴물을 만들어봤어요. 밑에 빨간색은 안 깔아도 더 예쁠 뻔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예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예쁜 액체 괴물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안녕!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